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제가 1화를 하고 6화까지 안 했죠. 왜냐면은 제가 2, 3, 4, 5화를 쭉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의학 드라마인지 연애 드라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6화를 봤는데 그리고 인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인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의학 드라마다운 이야기도 하고 야,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마마보단 무섭다는 3월 초턴의 계절이 와. 선생님도 인턴 때 사고 많이 치셨어요? 동맥혈 검사 라인 꽂는 것도 12월엔 뚝딱 하는 거를 3월에는 손에 안 여기니까 이걸 몇 번을 다시 하는지 나도 울고 환자도 울고 환자는 아픈데 진통제는 무슨 약을 써야 할지 또 노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최악은 교수님한테 콜해야 할 때. 아까 먼저 뭐 혈관 잡는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건 이제 ABJ 동맥혈 처리라고 해요. 이제 인턴 술기 중에 가장 큰게몇 가지가 있어요. L튜브, 콧줄 끼는 거랑 ABJ 이두 개가 제일 큰 양대 산맥 같은 건데 이제 ABJ는 보통 이제 손목에서 뽑습니다. 여기서 팔딱팔딱 뛰는 손목, 동맥혈을 라디알 알토리를 가지고 피를 쏙 뽑아요. 근데 이게 동맥이라서 막 도망다녀요. 무슨 뭐 장어 마냥 힘이 좋아서 잉잉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할머니들인데 그냥 팔딱팔딱 뛰는데 찌르기만 하면 어디 가. 엄살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좀 고통이 많이 느끼는 분들은 안 찔렀어. 아 봐. 손목을 이렇게 이제 잡아요. 동맥을 찾으려고. 손목을 하고 따끔합니다. 따끔 뭐 이러진 않지만 따끔합니다 하고 이제 찌르려고 했는데 그냥 손톱이야. 제 손톱. 손톱인데 아 무슨 손목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이제 동맥이 숨어버리잖아요. 그건 좀 엄살 분이셨던 것 같고 동맥이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은 많이 헤매죠. 헤맸는데 자기가 뭔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동기한테 내가 다른 일 해줄 테니까 전화해서 좀 해주라. 그래서 와서 해주는 동기들을 좀 찾죠. 왜냐면 이제 여러 번 찌르면은 환자분들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시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은 노티 같은 건 지금 이게 문제인데 노티는 와 이거 그땐 진짜 심장이 막 이렇게 쪼여오면서 전 대사 적어놓고 전화했어요. 대본 만들어서 보면서 마치 앞에 증강현실로 교수님 있는 것처럼 굽신굽신하면서 전화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주치를 맞는다는 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교수님한테 진료 보러 왔는데 왜 최소 레지던트급한테는 진료를 보고 싶은데 왜 나를 인턴 나부랭탱탱이한테 내 진료를 맡기냐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인턴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인턴은 이제 교수님도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밤 몇 시간 정도 저희 병원 이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 12시간 정도를 이제 인턴이 주치를 맡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냐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통제 주고 산소 좀 더 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인턴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위험하니까 교수님한테 노티를 해갑사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문자로 보통 하는데 전화할 때도 있고 위급하면 전화를 하고 보통 별일 없으면 문자로 해요. 뭐 교수님 3세 남자 환자 뭐 금닥터님 며칠 전 무슨 무슨 수술하신 분입니다. 아 수술하시고 POD 며칠째인 환자입니다. POD 이제 수술하고 지난 날짜예요. 상환 현재 두통 심하게 호소하여 무슨 무슨 약 처방할 예정입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교수님이 오오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해도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간단한 걸 처방하는 거지.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인턴이 의대를 졸업했는데 감히 나를 처방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급한 상황은 다 이제 모든 상황을 다 백을 보면서 합니다. 전트 백을 봐줘요. 그러면서 문자를 하면 거의 5분 내에 답장이 오시는 정도로 백을 보면서 주치를 하는 거죠. 홍도는 당연히 CS 올 거고 제가 볼 때는 홍도 CS 안 갈 것 같은데 윤보가 CS 외국에서 꼭 만나자. 제가 봤을 때는 홍도나 잘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 이미 신경외과로 정했습니다. 우리 윤복이 케이크 먹을래? 아 근데 왜 우리 인턴 나부랭 탱탱이들이 콜이 하나도 없나요? 보통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커피를 들고 10분 20분 정도 서 있으면 콜이 하나 두 개는 오거든요? 선생님 무슨 무슨 명동인데요? LT고요? 이런 전화가 와야 되는데 굉장히 여유로워요. 이게 지금 CS 전공의 선생님이 굉장히 보통 이제 미달라는 그런 게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인기과가 있고 인기가 없는 과가 있잖아요. 그런 과들은 보통 한 명이라도 모집하기 위해 그 한 명한테 힘을 쏟습니다. 근데 이렇게 홍도가 이미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복이를 챙긴다?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실제로 이렇게 유혹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요새는 뭐 내과, 외과를 뭐 꼴등이 가는 과다라고 비하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과는 내과, 외과도 그런 게 아니고 매니안 정말 사명감이 있고 공부도 1등, 2등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가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약간 지원이 좀 부족한 전공의가 부족한 전공을 관심이 있어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소문이 돕니다. 병원에 아 그게 그과 관심 있대 이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가다가 갑자기 어 그래 뭐 그과 선배가 오죠. 어 너 어디과 지원이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인기과를 말해요. 한번 그래? 두 번째는 어떤 과 지원이냐? 혹시 아니 난 다름이 아니고 너가 우리과 약간 관심 있다고 해가지고 물어보러 왔어. 너가 이렇게 아 그과도 솔직히 그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하면은 갑자기 어 혹시 커피 먹고 싶니? 어, 예. 네. 커피야 뭐 먹고 싶지 항상. 그러면 이제 어 그래 가자. 갑자기 커피를 사주면서 왜 우리 거 괜찮은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필을 해주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새 NS는 인기과라 요새는 또 이렇게 안 사줄 거예요. CS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수술은 시작하고 보호자 오시는 대로 동의서 받아. 네. 아 근데 저분은 응급의학과 교수님 아니에요? 이분은 NS 1년 차인가? 하시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수술을 먼저 시작하라고 말할 수가 있나? 다른 과 상황인데? 이게 의외로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의외로 다른 과 선생님이 다른 과 관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응급의학과에 대한 전문인 거지 신경외과에 대한 전문의가 아니니까. 물론 뭐 아무리 딱 봐도 수술이 중요한 딱 봐도 응급이니까 수술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구급대원분한테 듣기로는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환자분은 뒤에 탔다고 하던데 오토바이? 남자친구분은 어디 계세요? 퇴원했어. 남자친구는 이마만 살짝 긁혀서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갔어. 헬멧은 자기만 썼어. 자기만 쓰고 뒤에 탄 여자친구는 안 썼어. 그리고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방지턱에 그대로 의사들이 안 하는 취미가 첫 번째가 오토바이고 두 번째는 킥보드예요. 킥보드 요새 킥보드.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유퀴즈에서 나온 선생님도 그렇죠. 다른 의사는 다 오토바이는 언급을 하세요. 근데 킥보드는 언급 안 하더라고. 저는 킥보드도 언급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인턴으로 담당하고 있을 때 킥보드 때문에 중환자실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은 빈도가 있습니다. 꽤 많은 빈도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되게 친한 굉장히 친한 응급의학과 치프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밥 먹으러 가다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하고 좀 지나갔어요. 그 보고 제가 이제 먼저 말했죠. 형 저 형 저기 저분 이제 저렇게 하다가는 곧 형 만나겠는데요? 곧 보겠다. 오토바이를 타시면은 그렇게 되는 건지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탈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토바이는 정말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취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만약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조심해서 타시고 L튜브죠. 이거 이제 코줄 끼고 있는 게 L튜브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로 식사를 주입을 하는 거죠. 환자분 콧줄 좀 볼게요. 잠깐 불편합니다. 뭐하니? 왜 안 빼고 뺐겠죠? 제거하고 꿀꺽하세요. 이거 힘들어요. 자,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보아 오케이 했니? 오케이 했어? 오케이 했누? 오케이 했어? 아 이거는 근데 아 이거 어떻게 했니?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소문 난다? 이러면 이제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 담당하는 이제 던트가 일로 와봐. 어떻게 했어? 그럼 이제 이러겠죠? 윤복이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고. 저는 이게 코줄 넣으라고 이제 리무브 이왕에 못 들어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했냐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했어? 이제 콧줄을 쭉 넣어서 식도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봤을 때는 한 번에 잘 성공했잖아요. 대부분 이게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입으로 나오고 식도랑 이제 트라키아, 기도 쪽이랑 가까우니까 기도 쪽으로 가면은 환자 산소 포화도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빨리 빼야죠.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으면 이제 폐로 들어간 거니까 잘 꿀딱 삼켜주면 좋은데 안 삼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의도하신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삼키기 싫어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올려도 영상 보시면은 저한테 이제 침 뱉었던 분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인턴, 내과 인턴 때는 정말 10번도 넘게 하는 하루에 그런 술기인데, 이게 하나 하면은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한번 실패하면은 한 분당 30분 정도 잡아먹힙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제 콜이 5분에 하나씩 오면서 아직 이걸 처리를 못했어. 근데 받아봤더니 또 L2브레. 그럼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갔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안 털립니다. 안 털려요. 환자를 L튜브를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는 레전드라서 안 털립니다. 아까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아니 죄송하다지만 어떻게 했냐고. 홍도죠, 홍도. 피 많이 난다. 석션. 네, 석션 하겠습니다. 악이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아웃. 빼야죠. 어디가? 저이씨. 저 어디가? 어디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인계 안 받았어? 와, 인계 안 받았어는 엄청 큰 말입니다. 사람도 기부도 컨타드였으니 둘 다 안 들어와도 된다. 인계 안 받았어. 뭐야? 아니, 밑도 끝도 없잖아. 무슨 수술하다가 수술복 입고 나가버려. 의대를 안 다닌 거예요? 홍도는 의대를 안 다녔나? 시간은 사망 선고 하다가 이제 흉부외과 2년차 선생님이 자기랑 같은 이름이라 이제 못해서 교수님이 해준 건데, 사망 선고를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언제 해봤냐면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 3-4번 해봤고, 인턴 때는 저희 이제 사망 선고를 할 때가 있었어요. 주치일 때 환자가 실제로 이렇게 오열을 합니다.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는 환자랑 라포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크게 공감되진 않아요.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다른 세상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다른 세상에 내가 있는 느낌? 이 지금 보호자분들은 엄청 슬픈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환자분 옆에서 제가 몇 세, 누구님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응보를 빕니다 하고 이제 전 빠집니다. 왜냐면 이제 보호자들이 감정 해소할 시간이 되어야 되니까. 오히려 너무 다르니까 제가 거기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게 위안이 안 될 것 같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일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사망 선고만 하고 빠집니다. 빠지면 저는 운 적은 아직은 없어요. 인턴이니까 이런 영상이나 보호자들의 그런 거나 주치 선생님, 교수님의 스트레스를 보면은 저런 과는 정말 존중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저런 과는 정말 사명감 무로만 우리가 저런 과들을 희생을 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오래 생각을 하게 돼요. 인턴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6화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더 훨씬 재밌네요. 연애 이야기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